아무리 뭐뭐해도 라고 하는 말은 두 가지로 나뉘는데요. 그게 동작 동사인지, 그러니까 아무리 먹어도, 아무리 배워도 하는 그런 동작 동사인지, 아니면 동작 동사 이외의 것들인지에 따라서 나뉘게 되는데, 오늘은 짜이, 예를 보겠습니다. 짜이, 예 용법은 형용사, 그러니까 하오, 꼬이, 따 하는 형용사, 시환, 타오엔 하는 감정 동사, 시, 요, 샹 이런 상태 동사들에 쓰입니다. 그러니까 동작 동사 이외의 것들에 쓰이는 거고요. 주의하실 게두 가지 있는데, 주어가 다를 경우에는 예는 한글로는 내용이 앞에 가서 붙지만 중국어로 위치는 뒷문장에 들어갑니다. 네가 아무리 나를 좋아해도 한글로는 좋아해도 여기에 걸리지만 중국어로는 부사니까 동사구 앞에 가서 붙어야 돼서 뒷문장에 들어가는 수밖에 없습니다. 주어가 다를 경우 주어 뒤로 가는 거지요. 我也不喜欢你. 그러면 이것 해석할 때도 나도 너를 싫어한다 이러면 딱 틀립니다. 예의 해석은 앞문장에 가서 붙는 거지요. 시험을 보실 분은 그 앞에 뭐가 생략되어 있는지도 기억해 두셔야 됩니다. 설령개통이 생략되어 있습니다. 就算, 나파, 即使, 就是. 이것이 생략되어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하는 이유는 아무리의 또한 가지 형태인 또 뭐와 어떻게 다른지를 아는지 묻는 문제가 나오기 때문입니다. 짜이로 갈 때는 설령개통의 접속사들이 주로 생략되어 있고 가끔 출현하기도 합니다. 예문을 볼까요? 我们再多的关心也比不上亲情的。他去找他亲生父亲，很对的。우리의 아무리 많은 관심도 혈연의 정에는 비할 바가 아니다. 걔네 친아빠 찾아간 거는 맞는 일을 한 거다. 我们再多的关心也比不上亲情的。他去找他亲生父亲啊，很对的。我们再多的关心也比不上亲情的。他去找他亲生父亲啊，很对的。我们再多的关心。也比不上亲情的，他去找他亲生父亲啊，很对的。我们再多的关心也比不上亲情的，他去找他亲生父亲啊，很对的。我们再多的关心也比不上亲情的，他去找他亲生父亲啊，很对的。我们再多的关心也比不上亲情的，他去找他亲生父亲啊，很对的。我们再多的关心也比不上亲情的，他去找他亲生父亲啊，很对的。 니는 종종 범칭에 쓰입니다. 범칭에 쓰이는 니는 해석을 안 해도 되지요. 니 메이 청지, 人再好也没用。人人都知道人好人坏，现在那不重要。이뤄 놓은 게 없으면 사람이 아무리 좋아도 쓸데가 없다. 지금은 누구나 다 안다. 사람이 좋고 나쁘고는 요즘 세상에서는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걸. 你没成绩，人再好也没用。人人都知道人好人坏，现在那不重要。你没成绩，人再好也没用。人人都知道人好人坏，现在那不重要。你没成绩，人再好也没用。人人都知道人好人坏，现在那不重要。你没成绩，人再好也没用。人人都知道人好人坏，现在那不重要。你没成绩，人再好也没用。人人都知道人好人坏，现在那不重要。你没成绩，人再好也没用。人人都知道人好人坏，现在那不重要。你没成绩，人再好也没用。人人都知道人好人坏，现在那不重要。人这辈子，你活的就算再好，就算你출연한 그런 형태입니다. 你幸运的话，善终也就3万多天，你不定哪天就嘎嘣一下没了。사람이 한 평생이라는 게 아무리 잘 산다고 해도 운이 좋아서 명대로 다 살고 편히 죽는다고 해도 겨우 3만여일이다. 언제 어느 날 꼴가닥하고 죽을지 모르는 일이다. 人这辈子，你活的就算再好，你幸运的话，善终也就3万多天，你不定哪天就嘎嘣一下没了。人这辈子，你活的就算再好，
你幸运的话善终也就三万多天，你不定哪天就嘎嘣一下没了。人这辈子你活的就算再好，你幸运的话善终也就三万多天，你不定哪天就嘎嘣一下没了。人这辈子你活的就算再好，你幸运的话善终也就三万多天，你不定哪天就嘎嘣一下没了。人这辈子你活的就算再好，你幸运的话善终也就三万多天，你不定哪天就嘎嘣一下没了。人这辈子你活的就算再好，你幸运的话善终也就三万多天，你不定哪天就嘎嘣一下没了。人这辈子你活的就算再好，你幸运的话善终也就三万多天，你不定哪天就嘎嘣一下没了。